안녕하세요. 노알람 이덕준 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관계 법령 준수 의무인데요.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 위험기기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장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80조에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를, 제84조에서는 안전인증대상기계에 대한 안전인증의무를, 제89조에서는 안전인증대상기계는 아니지만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에 대한 신고를, 제93조에서는 안전검사대상기계에 대한 안전검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모두 비슷한 기계들에 대한 조치라 생각될 수 있으나 각 조문에서 정하고 있는 조치 의무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호조치란 위험기계, 기구의 위험장소 또는 부위에 있는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조치를 말하며 방호망, 방체, 덮개 또는 각종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를 정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양도대여, 설치 또는 사용을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란 예초기, 원신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가 있고요. 사업주는 예초기에 날 접촉 예방장치 설치라든지 원신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방호조치를 해체하거나 방호조치 해제 사유가 생기는 경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될 것을 발견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작품만 아니라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방호조치, 보호구 또한 안전인증 대상 품목입니다. 안전인증기계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등이 있으며 방호조치로는 안전밸브, 과부하 방지장치 등이 있고 출항 및 감전위험 방정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또한 안전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인증은 예비심사,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제품심사로 나누어지며 각 심사별로 심사기간을 고용노동부 영을 통해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서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는 아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위험 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 기준이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인증 대상 기계 또는 설비, 방호조치, 보호구와는 범위가 다릅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또는 설비로는 연삭기, 산업용 로봇 등이 있고 방호조치로는 용접장치용 안전기, 자동전격방지기 등이 있습니다. 보호구로는 출항 및 감전방지용 안전모가 아닌 일반 안전모,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 안경을 제외한 보안경 등이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에 해당이 됩니다. 산업안전법 제93조에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장관이 고시하는 검사 기준에 맞는지에 대해서 고용노동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란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압력용기 등 13개 기계기구 설비이며 고용노동부 영으로 각 기계, 기구 설비에 대한 안전검사 절차와 검사 주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문에서 정하고 있는 기계 범위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모두 다른데요. 따라서 네 가지 조치에 대한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의무이행도 별도로 실시해야 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